이번 문제는 리트 코드 636번 Discursive Time of Functions라는 문제입니다. 미드 난이도 문제이고요. 얘는 좀 인기가 없네요. 썸다운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배울 것도 많고요. 한번 보시죠. 자, CPU인데요. 스레드가 싱글스테르라고 합니다. 싱글스테르 뭐죠? 그렇죠. 한 번에 스레드만 실행이 되는. 그 얘기는 이제 뭐 1이라는 놈 실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2를 실행해야 될 때 1을 멈춰놓고 2 실행하고 걔가 끝나면 다시 1을 또 실행시키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뭐 보겠습니다. 뭐 지금 봐야 될 게 그 각각의 펑션들은 유일한 아이디가 있다고 하네요. 0부터 n-1까지. 그리고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function id, 그 다음에 start, 그리고 마지막에 end. start나 end, 얘는 뭐 type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0번 function이 start가 뭐 3에 시작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 end는 뭐 7에서 끝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로그가요. 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보죠. 어휴, 뭐 이해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이게 n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펑션은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될 거고요. 로그는 이렇게 네 개가 됐네요. 한 번씩 읽어봅시다. 0, 이거는 0번 펑션이란 얘기죠. 0번 펑션이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 0에서 시작을 하네요. 여기 써 있네요. 0에서 시작을 하고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1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그렇습니다. 2에서 시작을 합니다. 2에서 시작할 동안 어떻게 되죠? 1은 멈춰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1이 멈춥니다. 어디에서 멈춘다? 5에서 멈춘다. 그러니까 5까지는 이제 CPU로 얘가 계속 1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CPU 다 썼으면 이제 비어 있죠. 그럼 다시 멈췄던 0이 이어서 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총 0이 쓴 시간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해서 3개를 썼고, 그리고 1이 쓴 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를 썼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아이디어가 다 모르시나요? 예?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스택을 쓰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리커전도 스택 쓰잖아요, 그렇죠? 스택을 써서 값을 구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자신을 호출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작업한 것들을 스택에 넣어놓고 새로 또 작업을 하죠. 그래서 걔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전에 했던 값으로 값을 돌리고 그 값을 받아서 이어서 하는 형태. 어떻게 보면 리커전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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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면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완전히 끝내는. 그거랑 같은 원리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버킷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킷은 const out이고요. 걔는 딱 정확하게 n개만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걔를 0으로 채워넣을게요. 나중에 여기에다 뭘 더 add하거나 deduct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stack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array를 이용하겠고요. s가 뭔지 주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스택이라고 명시적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를 뒤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데이터 포맷으로 좀 바꿔놓지요. 자, const 처음에가 뭐였죠? id였죠? 그 다음에 type, start냐 end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time이었고요. 요게 뭐죠? 로그죠? 그리고 만약에 타입이 뭐면 스타트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s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스택에다 넣어주겠습니다. 뭐를? id와 타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제 뭐 갖고 안 거에서 갖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const 하고 이 id를 이 id랑 같은 걸로 쓰면 안 되니까 뭐 current id로 하겠습니다. current id, current time 어디서 갖고 온다? s라는 pop 해서 갖고 온다. 최근 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델타 값을 구해보죠. 델타 값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진행 중인 시간에서 나중에 테스트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런트 현재 타임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웃풋에 이 부분이 되게 예술인데요. 커런트 아이디를 찾아서 델타 값을 더해주고 업데이트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SLength가 남아있다면, 스택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주냐면 기다리는 놈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SLength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놈에 0, 0번, 0번이 뭐죠? 0이 아이디죠? 그쵸? 0, 1, 2 0에다가 어떻게 해준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델타 값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CPU를 안 사용한 걸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return bucket을 return을 해주면서 끝납니다. 타이퍼가 있나요? current time is not in wait. It's pop. current time. 한번 보시죠. 조금 키워놓을게요. const sp 맞고요. spc 했고요. id time으로 했으니까 나온 것도 id time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뭐가 문제일까요? 한번씩 봅시다. 룩스 맞고 id time 맞고 아 스필릿 안 해줬어요. 아 이게 뭐냐면 얘가 갖고 오는 형식이 이렇게 스플릿으로 구분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을 갖고 오려면 얘를 스플릿을 구분자를 넣어줘서 해줘야지 이게 어레이로 바뀌고 그 어레이가 하나하나씩 맵핑돼서 들어가겠죠. 네, 3, 4 맞게 나왔습니다. 서밋 해보겠습니다. 맞게 나왔고요. 코드 한번 돌려보지요. 자, 어디 있냐? 요 놈을 갖고 오면 되겠네요. 요 값을 갖고 와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크니까 요 사이에다 놓고 돌릴게요. 이게 핸드폰에도 잘 보이시도록 하다 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자, 뭐 N은 뒤에다 놓죠. 솔직히 뭐 N은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가지고 요 앞에 거가 몇 개 있느냐만 확인하면 N의 개수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보겠습니다. log은 처음에 얘를 operation 할 거고요. 인덱스가 필요한가요? 인덱스 필요 없네요. 안 써주겠습니다. 돼 있고 필요한 게 이제 뭐가 있죠? id, type, time이 있겠고요. 그리고 s가 나중에 필요하겠구나. s는 array였어요. 그리고 output도 array. 나중에 output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가 여기 위치했네요. 로그 위치했을 때 갖고 오겠습니다. id 뭐죠? 0이죠? 그리고 타입은 스타트. 이게 타입이 무슨 타입이냐면 이제 시간 타입, 스타트냐 엔드냐 뭐 그거예요. 그리고 타임이 0, 0에서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겠습니다. 타입이 스타트냐. 타입 스타트 맞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id랑 타임을 넣어줘라. s에 id가 뭐였죠? 0이고 타임이 0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다시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로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로그는 아이디가 1이고 얘도 스타트고 타임이 2네요. 자, 타입이 스타트냐? 스타트 맞습니다. 또 넣어주겠습니다. 뭐를 넣어줘? 아이디, 아이디가 1이고 타임이 2인 걸 넣어줬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디가 1이고 이제 끝냈네요. 위치에 5에 끝냈습니다. 끝냈을 때 이제 얘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
코런트에서 팝을 합니다. 요놈을 팝을 해서 어떻게 할까요? 요 밑에다 넣어줄까요? 코런트 아이디 코런트 타입 그리고 델타 값까지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쵸? 되겠습니다. 이걸 팝을 하니까 얘는 이제 없어지고요. 없어지고 아이디가 1이었고 아까 2였죠? 맞나요? 맞죠? 1, 2 2였고 거기서 이제 델타 값을 부하하겠습니다. 지금 타임이 5예요. 5에서 커런트 타임 2를 빼고 3이죠? 거기 플러스 1을 해서 델타가 4. 그 얘기는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개 사용했으면 얘는 네개 했지만 얘는 뭐를 빼줘야 된다? 이네 개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하고 요거를 빼란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요거를 더하고 그렇다 아이디에다가 그리고 바로 하나 전에는 이 델타를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기다리는 동안 얘는 CPU를 쓴다 못 쓴다 못 쓰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돼 있고요. 델타 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커런트 아이디 아이디가 뭐죠? 아 초기에 아까 00으로 해줬죠? 거기에다가 뭐를 델타 값을 더해줘요. 델타 값인 4를 더해주고요. 이렇게 됐죠? 아 죄송합니다. 1이었죠. 1에 4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랭스가 이제 0이에요. 0에다가 뭐를 해줘? 델타 값을 빼줘라. 마이너스 4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까지 갑니다. 마지막까지 갔더니 아이디는 0에 인드에 6에 끝나네요. 그 상태에서 스타트냐? 아닙니다. 인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죠. 이제 커런트 아이디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여기서 갖고 와요. 여기서 이제 빼주고요. 0,0이네요. 0에 0을 해주고 이제 델타 값을 계산을 합니다. 현재 타임이 몇이죠? 6이죠? 6에서 뭘 빼죠? 커런트 타임 0을 빼고 그리고 플러스 2를 해주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7이 된다. 이 델타 값을 어떻게 한다? 더해줘라. 4, 7 하니까 얘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랭스가 S랭스 없죠? 그러니까 여기 스킵되고 해서 총 값이 몇이 나온다? 3,4가 나온다. 3,4 맞죠? 네, 그렇습니다. 타임 콤플렉시티 어떻게 될까요? 로그의 개수가 n이라고 했을 때딱 n번 이터레이션 돌아가죠? 그래서 리니어 타임이라고 할수 있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S가 요 로그만큼 되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얘도 5의 N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